각심은 부동권이라 각심은 요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피 제보살과 만일의 저 모든 보살들과 또 그 말세 중생이 및 말세 중생들이 말세가 제일 탈이거든. 말세 중생들은 박복하고 부처님 시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교적 정법 시대, 상법 시대보다도 제일 안타까운 가장 좋지 못한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를 더 치중해서 말세란 말을 많이 하지요. 말세 중생들이 상응 원리 아니네 항상 응당 화를 멀리 떠나야 할 것이니 허망한 멀리 떠나면 된다 말이죠. 말세에 태어날 중생들은 허망함을 내려놓아야 할지니 허망함을 내려놓아라. 짐을 잔뜩 짐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식으로 허망을 멀리 떠나버리란 말이야. 마음에 부담 없이 떠나버리면 돼요. 미운 생각을 거두면 미운 생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재환을 실개이 하면 그것을 허공꽃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그다음은 또 이제 허공꽃이라고 똑같다 붙여놨네요. 허공꽃이란 말은 없는데 경문에는 모든 환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환을 모두 다 떠나면 어째서 여기다 허공꽃이라고 했어요. 비유로 직접적인 말을 비유로 또 했냐 그 말이요. 모든 환을 모두 다 떠나면 말이에요. 나무 비비어 불을 피울 적에 나무가 다 타면 불 꺼지듯 하나니. 비유죠. 나무 가운데 이제 두 나무를 문질러서 불이 생기면 타버리죠. 나무가 다 타면 불도 꺼지죠. 나무같이 희생정신이 강한 것은 없죠. 오행이 상생을 하는데 나무는 자기 몸을 다 불태우면서 상생합니다. 그게 참 특이하죠. 나무만은 굉장히 특이하죠. 오행이 상생하는데 수생 목하고 목생 화하고 화생 토하고 토생 금하고 금생 수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수하, 수목, 화토금이 다 상생을 하죠. 어머니가 아들을 도와주듯이 우리 나무를 도와준다만 수생목 나무나 풀이 물기운이 없으면 말라서 못 자라죠.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리면 그 수분을 받아서 초목이 잘 자라니까 나무는 물을 내주고 생해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말이요. 나무는 불을 생해주고 불이 나무가 없으면 탈 수가 없죠. 또 불은 흙을 생해주고 흙은 금을 생해주고 금이 광속 광물질이 흙 속에 묻혀 있잖아요. 또 불은 흙을 생해주는 것은 태양 같은 게 불인데 만약에 태양의 열이 없으면 이 땅이 전체 다 얼음덩어리가 들키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살기도 곤란하고 다른 초목들이 발생할 수가 없죠. 성장할 수 없죠. 금이 또 물을 내줘요. 금광에 물 안 나오면 금 없어. 금광을 파는 데는 반드시 물이 나와야 그냥 금생수 원리요.
바위돌이나 쇠붙이나 철물이나 금속이 있는 데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은 또 나무를 생해주고. 그래서 이빨도 금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금생 수화니까 이빨에서 침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침이 나와야 소화도 잘 되고 말할 때 기운도 있고 침이 배짝배짝 빠르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불을 내줄 때 자기 몸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른 것은 자기 몸을 그렇게까지 나무처럼 희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무는 인으로 말합니다. 오행을 대자대비하는 걸로 동쪽이고 그래서 동대문에 흥인문이라고 나오죠. 서울의 동대문은 이 흥인문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고 그다 까닭이시 남대문은 숭례문이고 이유가 다 있어서 그 지명을 뭐여 이 건물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한 거죠. 일정 때 남대문을 국보 제1호로 정했거든. 그게 무슨 1호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도 변동없이 내나 일본놈 그대로 남대문이 국보 제1호라요. 그게 무슨 국보 가치가 있냐 말이야. 차라리 저 합천 해인사 8만 대장경을 1호라고 하든지 불국사 석굴암이나 그런 걸 1호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남대문 거기까지 뭐 1호 가치가 없잖아요. 옛날 일본 사람들은 그냥 서울에서 거가 서울이 있으니까 1호, 2호 이렇게 남발을 정했는데 지금 사람도 그대로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죠. 일본이 우리나라 망치려고 창경궁에다가 동물원 만들었잖아요. 창경원. 그것도 언제 청산했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때 청산했어요. 비로소 그때서. 얼마나 잘한 일이요. 동물원을 저쪽 과천으로 옮겨버리고 창경궁으로 이제 했죠. 진작 해야 되지. 그 나라 임금이 살고 우리나라 중앙 수도 여기에다가 그거 저 여우나 것이 저 무슨 동물들 냄새나는 동물들 길러난 사육장을 만들었으니 기가 막힐 일들이죠. 그렇게 모두 안목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 일본놈이 지었다 해서 중앙청 도를 다 뜯어다가 통장 반장 줬죠. 김영삼 대통령 때 나는 그래서 극구 잘못한다고 내했지. 차라리 독립문이라도 좀 크게 한번 세우지. 그 사람들은 외국에 가보지도 않았는가 말이야. 나보다도 더 많이 갔을 건데 말이야. 불란서 같은데 개선문 독립문 같이 큰 것이 얼마나 크게 길게 했어요. 우리나라 독립문이라서 이만한 무슨 세막같이 그러면 돌을 다 어디다 두고 그 돌 뜯었으면 독립문도 좀 거창하게 좀 세울래기지. 그렇게 안목이 없어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제대로 하겠는가 말이죠. 나무에서 풀이 나와야 밝아지지. 나무에서 풀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불은 불이고 말이야. 불은 불이란 말이요. 불은 이꼬로 불이요. 이 말 안 나온다는 걸 그랬어요. 예? 저 불자나 이 불자나 불타는 불이나 이꼬로 불이나 바람이 똑같지 않냐 말이야. 나무 속에 불 나오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역시 보리수라고 했죠. 친수대사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맹경대라. 그와 같이 우리 몸에서도 불이 나무에서 불난 것처럼 불이 나오면 제대로 되지요. 나올 것도 없지만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어찌 되느냐. 목진 관멸이라. 나무가 다 타버리면 불이 도로 꺼진다만. 나무 타는데 불도 꺼지는 거죠. 그와 같이 모든 환무명이 사라져버리면 원각까지도 사실은 별 필요치 않은 거요. 물을 건네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지
물 건넌 다음에는 배는 버리고 가는 거요. 그래야 되는 것처럼 원각도 처음에 무명 때문에 원각을 깨치려고 하지. 무명이 없어 져버리면 원각도 깨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깨치지 않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아까 말한 부동, 부동에 그대로 개합되는 거죠. 합치가 돼요. 움직이지 않는 부동지에 바로 부동지, 보광령지. 함경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지혜가 가장 중요해요. 전등은 부동이죠. 부동이면서 또 전등이 밝은 광명을 바라지요. 그와 같이 마음도 부동지면서 역시 크게 밝은 보광명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부동지는 달리 말하면 진공이나 같아요. 마음자리는 본래 텅텅 빈 자리. 여기는 묘유와 같고 진공 묘유라요. 마음이 본래 허망을 떠나서 진실한 본래 참된 그 빈자리를 진공이라 해요. 부동지가 바로 진공이고 보광명지는 묘유라요. 묘하게 있어요. 없는 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에요. 공렬의 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불공렬의 장이 또 중요하거든.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 존자는 탄생할 때 창고에 자기 집에 텅텅 비어버렸어. 창고에도 물건도 안 보이고 또 집안의 모든 그 물건들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금강경에 나오죠. 수보리라고. 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수보리 존자는 공돌이를 잘 아는데 최고 1인자요. 해공제일이죠. 공돌이를 잘 아는 해공제일이라.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 수보리는 사람 이름이죠. 부처님은 제자인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수보리는 부처님처럼 신공의 도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요. 그래서 금강경 법문할 때 상대자, 대화의 상대자가 수보리죠. 수보리하고 서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랬잖아요. 해공제리요. 공도리를 잘 알았자요. 원각경 12분지 일이 끝났죠. 12보살 중에 무분수보살, 보현보살의 질문은 끝났습니다.